안녕하십니까. 바이오 슬립센터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탄소 포화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즉, 우리 몸 안에, 특히 혈액 내에 녹아있는 산소가 몇 퍼센트이냐라고 하는 게 혈중 산소 포화도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가슴을 이렇게 움직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이것처럼 그렇고, 여기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, 98% 핑크색으로 있죠. 이게 산소 포화도입니다. 산소 포화도가 지금 보통 숨쉴 때는 98% 100% 왔다 갔다 합니다.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좀 숨을 살살 쉰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95% 이상은 유지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노란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. 이게 맥박, 1분당 심장이 몇 번을 뛰느냐. 자는 동안에 산소가 제대로 95%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, 그렇지 못한 경우, 즉 숨이 약한 사람, 또는 코골이가 심해서 숨이 간헐적으로 끊기는 사람, 이처럼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숨이 멎는 상황이 되면 산소 포화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면 자, 90%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제가 숨을 참아서 산소 포화도 여기 보이죠? 98%인데 90%까지 떨어지면 내가 어느 정도 숨을 참았을 때 90%까지 떨어지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볼 겁니다. 자, 이 모니터를 잘 보면 제가 숨을 쉴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. 그런데 자, 지금부터 제가 숨을 참겠습니다. 아이고, 네, 90%까지 산소포화도를 떨어뜨리는데 제가 아주 힘들게 숨을 참았더니 90%까지 떨어졌죠. 그리고 나서 이제 87%, 86%까지 떨어지죠. 오, 85%까지 떨어졌네요. 84%? 네, 84%까지 떨어졌다가 제가 숨을 쉬니까 다시 산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면무호흡증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산소포화도, 혈중산소포화도인 것입니다. 산소포화도가 90%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다,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숨쉬는 게 자는 동안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. 폐쇄성, 폐쇄,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. 기도가 막히는 원인을 알고 보니 다른 게 아니고, 제가 아까 숨을 참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. 우리가 물을 삼키고 침을 삼키고 음식을 삼킬 때는 기도를 딱 막습니다. 그처럼 딱 삼키는 동작을 한번 볼까요? 혀가 뒤로 넘어가는 목구멍을 콱 막습니다.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후두개가 기도를 딱 걸어 잠그죠. 그래서 식도를 열고 기도는 막은 상태가 이제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상황인데, 후두개가 기도를 막지 않았는데도 막히는 경우는 혀가 이렇게 넘어가서 목구멍을 덜커덕 막아버린 거거든요. 자는 동안에는 의외로 혀가 넘어가서 목구멍을 막는 일이 아주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. 산소 포화도가 90%, 80%, 70%, 60%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호흡이 정지된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.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. 이처럼 산소 포화도만 측정해보고도 내 수면 상태를 알 수 있고 수면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바로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서 보는 것입니다. 다음에는 소리로 알 수 있는 나의 수면 상태입니다. 지금까지 바이오 슬립 센터 황청풍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